여기는 신대방역에서 300m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원룸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호수는 반지하층이고요. 가격이 500에 30입니다. 500에 30으로 지상층을 찾기는 거의 좀 힘들고 500에 35 정도면 이만한 반지하들도 많고 500에 30으로도 잘 찾으면 이 정도 집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에서 이제 거리가 조금씩 차이 나는데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300m 정도로 걸음이 느린 사람도 한 5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이제 지상층이 500이를 40으로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반지하층이고 내부는 깔끔한 편입니다. 깔끔한 편이고 에어컨이 이쪽에 있네요. 에어컨 이쪽에 있고 이쪽 공간도 뭐 작지 않아서 일반적인 방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500에 30으로 이 집이 뭐 방만 보면 뭐 최고다 그거는 아닐 수 있지만 역에서 위치 따졌을 때는 아주 괜찮습니다. 역에서 멀지 않고 골목 없는 큰 길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제 하나 뭐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적어오진 않았는데 관리비가 12만원에 인터넷, 수도, 유선, 뭐 도시가스, 전기 다 포함 이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틀리다면 제가 자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